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오늘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대위가 주최한 총궐기 대회는 경찰 추산 시민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범대위는 집회 강행 이후로 포항 이전을 약속한 포스코 홀딩스 소재지는 사실상 주소만 포항으로 이전했고 포항 중심 운영을 합의한 미래기술연구원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 등을 내세우며 반발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역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을 대신 배치하여 조사모사격으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명색이 본리 구멍가게 갈팡질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날 집회는 범대위의 활동 시민 보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호소문 발표와 최정우 회장을 벌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